부평과 김포를 잇는 농업용수로인 서부 간선수로입니다. 지난 2001년까지는 굴포천에 연결돼 순환이 됐었지만 호우로 단절되면서 악취와 해충을 유발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서부 간선수로 친수 생태공간 조성 사업이 완공되면서 이곳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새 단장을 마친 서부 간선수로입니다. 오염된 흙들이 전부 사라지고 자연석과 친환경 블록들로 꾸며져 호수형 친수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일 서운체육공원에서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그때 이 주변이 같이 잘 좀 정비되는 계기가 돼서 마침내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또 이 주변이 아주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서부 간선수로 친수 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했지만 이를 확대시켜 개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할 방침이며 계양구 병방동에서 노후지동까지의 3.6km 구간을 추가로 친수 생태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